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회사,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 3프로TV 팬이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유저지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면서 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유저지 뉴욕. 예. 유저지 어디 사셨습니까? 이런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뭐 출퇴근 버스에서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이랬는데 아,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뉴저지에서 예, 네. 제가 이제 직장이 뉴욕 그 맨하탄에 있었는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거기서 아. 언제 저는 창업하기 바로 전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트레이딩하는 센터에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 계시다가 창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럼 미국에 계실 때는 언제예요? 언제였어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에 1년 반 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안 기자는 끼어든 김에 미국에 언제 있었습니까? 미국 얘기 나오니까 뭐 아주 뭐 야 어디 뉴저지 어디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왔다 갔다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네. 그 외국 특히 미국은 네.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도 있어요. 왜요? 조심해, 뭐 알레르기까지 뭐 있을 거 있어요. 아주 못병은 한이 쌓여가지고 아주. 네. 됐습니다. 아, 그럼 그쪽에서 네. 투자은행에서 계시다가 예, 퀀트로 일을 하다가 이제 관련해서 좀 더 그 그냥 일을 하고 퀀트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뭐 FPGA 하다가 이제 전용 칩을 만들어 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창업이 된 거여 가지고 원래 그냥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셨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CPU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마쳤었고 아. MIT에서 CPU로 한 5년 공부하고 끝나고 인텔에 갔죠. 이제 CPU를 전공했으니까. 잠깐 이분의 스펙이 장난이 아니네. 잠깐만. 예. MIT를 나와서 고등학교는 경남과학고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지방과학고 경남과학고를 나와서 그때부터 살짝 천재였구나. 그래서 아, 예. 그렇죠. MIT로 가셔서 예, 이제 항상 가까스로 경남과학고를 가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은 진학에 실패하시고 MIT로 가서 아, 학부는 가까스로 또 아주 문턱으로 카이스트의 학부로 가서 네. 석사 박사를 MIT에서 했었어요. 항상 네. 문턱을 가까스로 문 닫을 석사 박사는 MIT에서 하시고 예. 네. 그리고 또요. 박사 때는 뭐 하셨어요? 박사 때는 이제 many core CPU라 그래서 막 네. CPU 코어가 열 뭐 있는 멀티 코어 CPU라고 하죠. 예. 그걸 넘어서 many core CPU라 그래서 코어가 한 100개쯤 있을 때 어떻게 CPU를 설계해야 되는지 야. CPU 설계를 하고 네. 졸업하고 당연히 당시에만 하더라도 인텔이 킹인 상황이었거든요. 요즘 네. 같은 상황이 네. 아니어서 네. 인텔 랩스에서 한 2년 있다가 그리고 하다 나중에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에 있는 스페이스X에서 칩 설계하고 일론 머스크 만나봤어요? 예, 만나봤죠. 눈앞에서? 아, 그렇지만 원체 말단이고, 예, 뭐, 눈앞에 이 정도 제가 오늘 이 기자님 보는 그런 셀럽 보는 기분으로 네, 만나 뵀었고, 네, 네. 끝나고, 아, 별거 없다. 돈 벌러 가자 해서 월스트리트로 갔었고, 아하. 예, 월스트리트 별거 없구나. 돈 벌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창업해서. 아, 스펙스 별로던가요? 아, 예, 저는. 저한테는 막 핏이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훌륭한 회사인데 거기 네. 저보다 조금 더 미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마르세 가고 아니네요. 싶은 사람들. 저도 여기서 일하는 게 몇몇 네. 회사랑 저랑 핏이 안 맞아서. 야, 그 괜찮네요. 핏이 안 맞다. 저도 괜찮은 변명이네요. 핏이 안 맞. 핏이 잘 백플핑도 좀 핏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그래서 네. 반도체 회사를 창업한 건. 그 퀀트를 하다가 예. 퀀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CPU 뭔가 반도체가 다른 게 들어 있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무슨 이제 그게 뭐 딥러닝이든 인공지능이 됐든 제가 있으니까 리스크 체크이 됐든 오더를 낼 때 오더북 예. 나스닥 오더북에 오더를 낼 때 리스크 체크를 하고 네. 그 마켓 메이킹 알고리즘 같은 거를 제일 기본적으로 CPU로 하고 네. 이제 CPU로 한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최적화를 쭉 하고 네.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FPGA라는 그런 FPGA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운데 있는 그런 칩 그걸로 이제 더 빨리 하다가 이제 이벤츄얼리는 그 전용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그걸 네. 쓰면 GPU나 FPGA보다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흐름이 보이니까 저는 이제
이제 셀 사이드에 있었는데 바이 사이드라고 헤지 펀더들은 전용 칩을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헤지 펀더들이 전용 칩을 하려고. 예, 뭐 점프 트레이딩, 시타델 이런 데들, 하이프카 트레이딩 잘하는 팀들은 전용 팀을 이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칩을 만들어서 트레이딩 전용 칩을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데 오더를 낼 때 보통 ETF 500 뭐 어떻게 해야 될까? S&P 500 같은 거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심볼이 에버리지 아웃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마켓 데이터를 보고 이게 업이겠네, 다운이겠네를 보통 딥러닝으로 하거나 혹은 전형적인 퀀트 알고로 하는데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약간 accuracy가 떨어지더라도 빠른 게, 그러니까 60대 40보다는 55대 45라도 남들보다 빨리 나스닥 오더북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잘 나가는 JP 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데 FPGA로 트레이딩 하고 있었고, 여기는 셀 사이드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컨서버티브하게 했었고, 바이 사이드 이제 잘 나가는 헤지 펀드들은 전용 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하세요. 아니 빨리 빨리 주문을 한다는 건데 인터넷이 빨라지면 빨리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망이 빨라야 돼요. 뭔가 왜 빨라야 되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 망도 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더가 없어지니까 오더북에 최대한 빨리 가서 미리 가격을 올려놓거나 가격을 내려놓거나. 오더북에 가서 가격을 올려놓는다 내려놓는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먼저 풀겠습니다. 아, 재밌네. 완전 지금 완전 대본이랑 완전 다르게 가는데 이제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거래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애플이 거래되는 다크풀까지 포함하면 뭐 30개, 40개, 50개인데 거래소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시카고랑 미국이 다르죠. 시카고랑 미국에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끌어와봤자 빛의 속도보다 빨리 못 끌고 옵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카고랑 뉴욕이랑 뭐니까? 예, 시카고, 뉴욕 빛의 속도를 라운드 트립하고 뭐 리피터 딜레이, 광 케이블 1.3배 다 다음은 뭐 13ms. 근데 오더 하나가 이제 less than millisecond에 나가거든요. 한 1,300개 오더가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때문에 각 거래소별로 아비트라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마켓 데이터도 빨리 땡겨와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S&P 500 선물이 뜨면 현물도 뉴욕에서 뜨거든요. 시카고에서 S&P 500가 뜨면 현물이 뜨고 상관관계 있는 것들을 잡아서 마켓 데이터도 빨리 끌고 와야 되고 at the same time 컴퓨테이션도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데 오일 인덱스 떨어지고 이게 난장판이 돼버리면 그거를 이제 차액을 먹어야 되는데 아비트라지를 분석해서 주문을 빨리 먹어야 그 아비트라지를 내가 먹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트라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시장은 기능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잠깐의 차이를 먹으려고 최대한 빨리 주문을 넣기 자동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잠깐이지만 어마어마한 데일리 트레이딩 바리움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럼 컴퓨터 좋은 놈이 죄송합니다. 꼭 남자가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컴퓨터 좋은 친구가 다 먹겠네요. 그리고 그 로케이션도 좋아했네요. 콜로케이션 서버라고 그래서 나스닥에서 랜선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3m 안쪽 오더가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을 팝니다. 실제로 그 나스닥 이런 데가 제일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 나스닥 서버에 뭐 3m 그런 식으로 해서 콜로케이션 서버에 제일 좋은 컴퓨테이션에 그 알고리즘도 되게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 되게 알고리즘 만들기 좋았는데 그 1990년대부터 증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린 겁니다. 느려서 못 쓰고 있었어. 딥러닝을 쓰고 싶었습니다만 느려서 못 쓰고 있었는데 좀 빨리 해보겠다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계속 최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월스트리트 정말로 잘하는 게 C++를 만든 인벤터. 그 인벤터가 뭐라고 하죠? 그 발명가. C++ 만든 사람이 모건스탠리 직원입니다. 저희 보스였나요? 그 전체. 그러니까 저랑은 만날 일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제 퀀트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그 아포레인 시스템 OS를 이루는 커널도 쥐어뜯고 해서 그걸 쥐어짜겠다고. 왜냐하면 싱글 밀리세컨이 멀티플 밀리언 레버뉴를 퍼 데일 만들어내니까 어렵네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 정도 알아듣습니다. 제가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영어 잘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영어를 쓰는 건 괜찮아. 미국에서 살던 얘기만 알았는데 저는 영어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뭐 그 자율주행 할 때도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율주행을 할 때도 1ms 안에 브레이크 밟으면 사람이 사는데 이게 10ms이 돼버리면 이제 혹시나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accuracy 문제도 있고 automobile accident. 이게 safety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칩을 만들고 딥러닝을 쓰면 정확한데 느린 겁니다. 그 느린 거를 저희가 캐치업 하겠다고 그럼 전용 칩을 만들자. 그러면서 클라우드 서버
이제 랭귀지 같은 것도 이제 빨라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쭉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시작은 그렇게 이거 파이낸스 섹터로 했으나 네.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한국의 이 반도체 세미컨 인더스트리가 너무 좋아서 아 우리가 이렇게 니시한 마켓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겠다. 네. 바로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달려도 되겠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비즈니스 익스펜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야.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걸 말이야. 투자 은행도 네. 반도체 칩 잘 만들어야 되네요. 아니면 잘 야, 만드는 나 그런 친구들이랑 하다가 예, 나스닥 시장이랑 3미터 네. 콜로케이션 서버 네. 3M이죠, 3M. 우리나라도 그런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 아비트리지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소 한국 거래소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 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 거래소 컨셉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거래소별 아비트리 한국 일단 작기도 하고 네. 단일 거래소고 일단 거래 그 텍스가 네. 미국 대비 좀 다른 레귤레이션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게 그 리걸 한국말로 뭐라 하냐면 그게 합법적이다. 예, 예 아, 그 부분이 조금 이슈가 있는데 하는 사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아. 그레이한 쪽이 있으니까. 네, 볼륨 자체가 예, 북미가 원체 커서. 아하. 혹시 아시나 우리 이번에 그 저 미국의 개미들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 공짜 증권사가 뭐죠? 로빈훗. 로빈훗. 예. 로빈훗은 예. 수익 모델이 그렇죠. 그런 쪽에 파는 거죠. 예, 그 볼륨을 리테일들을 파는 거죠. 리테일 볼륨을 리테일이 뭐냐면 이제 개미들 말씀하셨죠. 네. 개미 어디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가 거래가 사자 팔자 나갈 테니까. 예. 이거를 요 거래 주문 정보를 팔아요. 예. 시타델 같은 데다 파는 거죠. 하이프카 네. 트레이딩 하는데 총알을 주는 거죠. 시타델은 네. 그런 거래가 일어나면 시타델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돈 법니까? 그걸 가지고 매칭을 시키도록 하는 거지. 이제 매칭 엔진인데 실탄이 있어야 되려면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게 오더북에서 저는 약간 갭이 사자, 있습니다. 사자 팔자. 예, 사자 팔자 갖고 갭이 있는데 사자 팔자 따다다다다다닥 맞춤이가 계속 accumulate 되는 거니까 예. 그 총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왜 리테일 오더 플로우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그게 좀 죄송한 이야기가 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스티튜트 기간 투자자 대비 좀 더 on average 나쁜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선택일까요? 예를 들면 마켓 데이터가 확 올려도 뭐 일론 머스크가 대마를 폈다. 예. 그러면 보통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통해서 랭귀지를 다 그 트위터를 다 읽어냅니다. 네. 그럼 JP모건 같은 데 확 떨어뜨리죠. 자동으로 팔아요. 예. 자동으로 팔아요. 예.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이미 팔죠. 로봇이 돼버리고 네. 그런 셀 투자자들 인스티튜트는 다 경량성이 있습니다. 데일리한 심지어 마켓 메이킹하는 사람들도 그 주어진 마켓 메이킹은 포지션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조차도 인트라데이로 본 포지션을 잡는데 보통 저희는 얼마에 팔아주세요 하고 딱 찍어놓고 회사일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담배를 피든 말든 나와보니까 기본적으로 리테일 오더 플로우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럼 마켓 메이킹하기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사자 주문이나 팔자 주문이 예. 밖에서 보기엔 이 바보 이 가격에 왜 팔아? 이 멍충이 이 가격에 어떻게 이 가격에 사겠다고? 이렇게 비싸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거 날라올 때 내가 그걸 빨리 먹을 수만 있다면 얘는 어차피 그 가격에 판다고 내진 산다고 한 거니까 아하. 이분도 이의제기 안 할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그쪽에다 갖다 주는 비즈니스다. 예. 그래서 그 약간 기관들 물량보다 리테일 물량들이 훨씬 더 약간이 아니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 살려면 무조건 팔려는 사람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살려는 거 보면 기관들은 다 살려는 포지션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 되려면 기관처럼 빨리 알파 소스에 대해서 빨리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랑 매칭이 딱 돼야 돼서 예. 마치 로빈후드들은 특히 소규모 물량들이 많고 다른 리테일들이 로빈후드만큼도 많습니다. 사실 네. 근데 로빈후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말이 조심스러워지네요. Anyway, 예. Anyway. 그래서 예. 네. 그런 오더플로우 완전 예, 이해 됐어요? 네, 완전 미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좋아요. 재밌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AI 반도체라는 건 AI 반도체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기관들이 만드는 전용 칩. 그건 그냥 전용 칩이지 그걸 AI 맞습니다. 반도체라고 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제가 했었던 거는 이제 딥러닝이라거나 리스크 체계에 가까운데 오늘 AI 반도체 쪽으로 좀 말씀드린 AI 반도체 헤지 펀드 사이드에서 좀 먼저 하긴 했었는데 네. 제가 어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칩
딱 이게 저는 전부인 것 같은데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천천히 말씀드려 보면 네. 그러니까 에너지 에피션시라고 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개발을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될까 이제 서비스하는 거 제가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네. 서비스 하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막 100억씩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개발한 게 수익이 남지 않는 겁니다. GPU가 네. 전기를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뭐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 사람이랑 GPU로 트레이닝 인퍼런스 하는 사람들 막 몰래 농업용 전기 끌어다가 하는 게 미국도 그렇거든요. 전기세가 뭐 한 달에 100억 AWS 써서 하면 뭐 몇백억 나오니까 아하. 그 에너지 에피션시를 좋게 하자 전기세를 낮추자 100억 나오는 걸 한 달에 10억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GPU랑 CPU 대비 에너지 에피션시가 좋은 거 하나 이게 뭐 20% 30% 좋은 게 아닙니다. 10배 20배 좋은 에너지 에피션시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턴시 그 지연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오도북의 남들은 0.1ms에 가는데 저희는 0.01ms에 갈 수 있으면 남들보다 가격을 먼저 올려놓거나 먼저 낮춰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치면 브레이크를 남들은 싱글 밀리세컨에 잡는 걸 우리는 하프 밀리세컨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세이프티 이슈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레이턴시 지연 속도고 네. 세 번째는 밴드위스입니다. 밴드위스는 레이턴시는 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가는 거라면 밴드위스는 물의 굵기가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 데이터가 보통 S&P 500을 보면 마켓 데이터 500개를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한 네. 보통 잘 나가는 거 대장주들 앞에 네. 대장주들 위주로 보는데 정말로 밴드위스가 넓으면 50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기존의 칩보다 이 세 가지 에너지 에피션시 100억이 10억 되는 거 레이턴시 뭐 1초가 10분의 1초 되는 거 그리고 밴드위스 사진 10장 처리하는 거 100장 처리하는 거 세 개 다 동시에 오화가 아니고 세 개 다 더 잘할 수 있는 예. 이런 장점이 이게 장점은 명확한 거고 대신 단점은 분명히죠. 단점은 기존에 있던 GPU 대비 소프트웨어 스택 면에서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이 뭐라고 하지 이 기아 넣는 게 오른쪽에 네. 있는데 예. 이게 왼쪽으로만 가도 차가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그렇겠죠. 이게 열등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일본이나 영국 가서 운전하면 저도 렌트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열등하게 아니고 다른 건데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예, MP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예, 저 광을 너무 팔면 실제로 약간 불편하긴 한데 불편한 정도 플러스 좀 다르니까 기존에 GPU는 CUDA라는 에코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네.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할 수만 있다면 에너지 에피션시, 레이턴시, 밴드위스가 좋은 걸 쓰겠다는데 그러니까 월스윗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딱 맞는 거죠. 불편하고 뭐고 간에 약간 싱글 밀리세컨이라도 좋으면 레버뉴 차이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미 제가 있었는데 그 FPGA를 쓰고 있었죠. 그 이제 GPU에서 CPU 그리고 이제 ASIC 전용칩 가기 전에 FPGA라는 걸 쓰는데 근데 너무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FPGA까지 내려왔으면 ASIC으로 가겠네. 그래서 제가 모건스탠리 있을 때 그 헤지펀드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직을 해야 되니까 예. 인터뷰를 하는데 마침 딥러닝 관련해서 전용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거면 제가 좀 반도체 에코시스템이 좋은 한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 창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AI 반도체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거고 오늘 그거라도 좀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호리존탈하게 보면 CPU 이 뭐 수평선이라고 하죠. 네, 이제 네. 수평선 호리존탈하게 말씀드리고 vertically 저 대표님 예. 잘하시면요 예. 다음번에 또 모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공짜로 예, 열심히 예, 열심히 하고 오늘도 공짜인데 다음번에도 공짜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저희는 뭐 하나라도 알면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네.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제가 보니까 이미 입증이 됐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걸 사자 소리 듣자.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좀 이제 수직적으로 NPU를 이해하면 CPU, GPU 그리고 NPU를 인공지능 반도체 AI 칩이라고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NNNCI 예, NPU라고 해요. 예, NPU. CPU, GPU, NPU인데 뭐 TPU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각 브랜드별로 다르긴 한데 네. 일반적으로 NPU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CPU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게 CPU잖아요. 에브리띵이 다 되는 거. 심지어 네. 딥러닝도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게 할 AI 알고리즘이 CPU랑 GPU에서 안 들어가 특히 CPU에서 안 들어가냐 잘 돌아갑니다. 네. 매우 느리고 에너지 에피션시가 나쁠 뿐. 심지어 백화점 들어올 때 얼굴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딥러닝 쓰는데 그 경량화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런 거 다 CPU 쓰기도 합니다. 네. 네트워크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고 뚱뚱해지면 CPU로 돌릴 수는 있어요. 너무 느려지고 효율이 아하. 나빠져서
GPU를 쓰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예. CPU는 스칼라 컴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숫자 네. 하나하나 네. 4 더하기 5, 5 더하기 4, if 뭐 점은 근데 GPU는 예. 예. 이거 벡터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여러 개 인디펜던트하게 있는 거 벡터, 1D 벡터, 예. 2D가 된 매트릭스, 행렬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벡터나 매트릭스를 가지고 GPU는 사실은 인공지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3D 그래픽스 렌더링, 3D 게임 할 때 네. 그래픽 하라... 게임, 게임 예. 할 때 좋은 거 그렇죠. 그거 그래픽, 하라고 그래픽이 만들어놨습니다. 잘 떠. GPU를 사면 예. 그래픽이 잘 뜨더라. 그게 그래픽스가 뭐냐면 특히 3D 그래픽스가 뭐냐면 스칼라 컴퓨테이션이 아니고 벡터나 매트릭스 컴퓨테이션, 특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엄청나게 큰 행렬 두 개 곱하고 이런 걸 끝내주게 잘하는 겁니다. 아, 그 3D 공간이 되려면 예. 가로, 세로 열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가로, 세로 열 처리 그 숫자 처리를 빨리 한다 얘는 예, 가로 세로랑 뎁스까지 해서 아, 뎁스까지 예. 그래야 3D가 나오니까 예, 3D 렌더링이 되니까 아, 그걸 잘해서 GPU다 그렇죠. 마침 그걸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게임하라고 만들어놓은 놈이 딥러닝 계산에 마침 잘 만든 겁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인공지능의 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단 GPU가 마침 거기 있어서 GPU를 활용해서 알파고 같은 거 트레이닝 시키고 GPU로 활용해서 알파고로 코인도 캐고 알파고도 예, 알파고도 예.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GPU가 마침 거기 있어서 인공지능 르네상 시대가 열렸고 예. 2020년쯤 되니까 이제 GPU 때문에 리미테이션이 오는 겁니다. GPU 때문에 열린 인공지능 시대가 GPU 때문에 이제 리미테이션이 와서 GPU의 단점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2D, 3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D가 스칼라, 2D가 벡터, 뭐 1D가 벡터, 2D가 뭐 매트릭스 네. 이게 3차, 4차, 5차, 6차 일반적으로 저희가 텐서라고 합니다. 네. 텐서 컴퓨테이션에 아주 특화된 거를 저희가 MPU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래픽스 처리는 안 되죠. 그런 그 메모리 패턴들을 아예 다 배제 그러니까 GPU를 썰저리해서 불필요한 거 다 날려버리고 우린 딥러닝만 하는 도록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그래픽스 벤치마크 같은 건 안 돌리겠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DSP나 GPU 같은 걸 다 썰저리해서 불필요한 거 덜어내고 네. 왜냐면 이것도 원래 됐었으니까 GPU도 썰저리 이거 수술 예 수술이요 수술해서 네. 어차피 GPU에서 알아놓은 예 됐었는데 불필요한 거 다 덜어내고 네. 딥러닝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겠다고 한 게 MPU고 네. 보통 이 1세대 MPU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과시니까 예.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예, 네. 뭐의 강점이 있고 뭐의 약점이 있고 하는 건 잘라보면 뭐가 다르기에 CPU는 그게 가능하고 GPU에서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오 거기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게 안에 보면 ALU라고 해서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예. CPU는 계산기가 많지 않습니다. 많아될 필요가 없죠. CPU의 왜요? 가장 큰 덕목이름 뭐냐면 OS가 포팅이 돼야 됩니다. 리눅스, 윈도우스 이런 OX 같은 게 포팅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계산기가 많은 게 아니고 계산기의 어떤 메모리까지 가는 레이턴시를 하이드하거나 그 안에서 그걸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네. 이거 컨트롤 해주는 게 컨트롤 패스가 더 중요하고 네. 누가 먼저 실제로 하지 계산은 굳이 많이 필요가 없다. 많이 할 필요가 없죠. CPU 잡이 이전에. 근데 3D 그래픽스 렌더링 하는 경우에는 그 좌표 같은 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니까 계산기가 주어진 이게 칩도 다 부동산 게임입니다. 주어진 네. 칩 면적 안에 계산기를 어마무시하게 병렬로 많이 박아 놓는 겁니다. 계산기를 예. 작은 계산기를 그렇죠. 네. 예. 그 GPU는 이 기본적으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밴드위스 오리엔티드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MPU 같은 그 그러니까 레이턴시 오리엔티드 되게 못 맞춰 놓은 거죠. 예. 굉장히 많이 박아 놓지만 특정 메모리 패턴 같은 걸 좀 만들어 내려고 MPU까지 간. 그러니까 GPU의 좀 테일드 된 버전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팀 그 위변에서가 그렇게 주장하진 않지만 예. 뭐 DSP의 테일드 된 버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는 예. 왜 많이 먹습니까? 물리적으로 왜? 물리적으로 아 그렇죠. 이제 칩에서 D램 쪽으로 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칩에서 D램 쪽으로 데이터를 긁어 와야 되거든요. 네. CPU랑 GPU는 이 MPU에서 데이터 긁어 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요놈 그냥 MPU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근데 MPU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예. 특정 데이터를 긁어 와서 얘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씁니다. D램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램 그 칩투칩 커뮤니케이션 일단 한참 줄고 이게 메모리 바운드랑 컴퓨 바운드가 있는데 네. 메모리 바운드는 그런 식으로 들고 그 컴퓨 하나를 하더라도 GPU는 그래픽스에 최적화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연산에 뭐 예를 들어 1 밀리와트가 들면 예. MPU는 그거보다 한 절반의 밀리와트가 들지만
그 좀 프리시장 같은 걸 낮추자. 네. 이래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항상 functionality를 sacrifice 하면서 energy efficiency를 가져오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는 다섯 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네. 이렇게 세 개 정도만 하자. 프리시전이든 뭐든 대신에 이만큼은 에너지 에피션시로 가져오고 레이턴시로 가져오자. 잠깐만 잠깐만요. 예. 그 정리를 하자면 궁금한 것도 있고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CPU는 두뇌잖아요. 얘는 예. OS도 굴려야 되고 그렇죠. 명령만 하는 애다. 예. 근데 얘는 저장 기능이 없으니까 DRAM 같은 저장 기능에 내가 뭘 저장도 했다가 필요하면 DRAM에서 다시 빼오기도 하고 DRAM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CPU는 그런 식으로 쓰는데 예. 말씀하신 AI 반도체 NPU는 그냥 DRAM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자기 혼자 막 계속 굴리고 있다.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든다. 아니야 GPU가 GPU도 그렇고 GPU는 CPU보다 전기 많이 먹는 것 같고 네. GPU에서 그렇죠. NPU로 넘어가면 전기를 오히려 적게 먹죠. 예. 적게 먹는다는 것 같아요. GPU에서 GPU로 GPU에서 NPU로 가서 딥러닝 기준으로 네. 딥러닝 무슨 레지넷 50 볼트 기준으로는 에너지가 계속 가져와서 돌리는 건 GPU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계산하니까 자기가 예. 계산하느라고 그런 CPU도 거고. 그런 캐시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긴 합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모든 경우를 다 열어두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CPU는 GPU는 그래픽스 경우에만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 예, 어떤 그래픽스의 섭셋으로 보셔도 됩니다. 딥러닝 네. 알고리즘을 네. 그럼 그 섭셋만 우리는 이것만 매니지먼트 하자 그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로 매니지먼트 하지 않고 하드웨어로 매니지먼트 하면 훨씬 더 에너지 에피션시 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그 플렉서빌리티는 줄어들면서 그럼 AI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는 어렵다. 아, AI 반도체는 그 NPU라고 하는 AI 반도체는 GPU랑 달리 계산을 내가 막 혼자서 계속 돌리고 그렇게 안 하고 뭔가 하여튼 인공지능 딥러닝을 하려면 뭔가 계산을 계속 돌리고 뭐 저장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CPU처럼 마치 주기도 했다 받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이다. 그 GPU가 NPU 대비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먹는 이유는 일단 이렇습니다. NPU라는 어쨌든 GPU는 그래픽스를 위해서 태어난 친구고 예. 그럼 계산기가 천 개가 딱 있습니다. 예. 천 개가 있으면 특정 타이밍을 찍었을 때 사이멀테니스하게 돌아가는 동시에 돌아가는 천 개 중에 예. 한 500개 이상이 동시에 못 돌아갑니다. 그럼 메모리 바운드라고 그러는데 계산을 하려면 계산할 걸 DRAM에서 긁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겠죠. 이제 그런 예. 메모리 패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계산기가 천 개가 있을지언정 동시에 뭐 맥스로 돌아가는 게 500개 어떤 뉴럴 네트워크 하나 에버리지 내보면 200개 근데 NPU는 그걸 다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맡기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레벨에서 다 그냥 하드웨어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CUDA, GPU로 프로그램이 한 100줄 될 게 NPU나 10줄로 끝나버린다. 프로그래밍 와이즈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 하드웨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특정 메모리 바운드 그러니까 계산기도 많지만 같이 네. 계산기가 1000개라 하더라도 1000개 중에 평균적으로 800개, 900개가 돌아가고 있으면 훨씬 더 에너지 에피션시하고 짧은 아하. 시간에 그리고 더 많은 트루풋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픽스 같은 걸 처리해내지 못하는 범용성은 계속 떨어지지만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대해서만? 예. 아. 그냥 맥가이버 칼에서 다 뜯어내고 하나만 잘하면 설렁탕만 파는 집인 겁니다. 메뉴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에 최적화된 이제 그걸 말하자면 메모리 바운드 DRAM에서 알겠어요. 긁어오는 거 컴퓨테이션 하는 거 알겠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하나만 특화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NPU 설계의 진수는 네. NPU란 알고리즘 그 딥러닝이랑 알고리즘이 계속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예 어디까지 워딩을 써야 되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칩을 찍어 놓으면 2년 네. 후에 거의 칩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그 세미컨 파이프라인 한 2년 정도로 예, 보는데 예, 예. 특정 알고리즘에 딱 맞춰 놓으면 2년 후에 위닝 알고리즘이 변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이게 세계 넘버원인데 네. 2년 후에는 넘버 10 안에도 안 들어가는 뭐야? 막 이래 돼버리는. 그럼 반도체 장사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NPU 설계의 진수는 이런 퓨처 프루프라고 하는데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모두 가속할 수 있는 게 NPU 설계의 진수입니다. 그걸 다 어떤 예. 어떤 놈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게 다 적응할 예. 수 있는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딥러닝의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다 해놓으면 딥러닝은 다 다릅니다. 네트워크 사이즈 따라 다르고 비전 애플리케이션인지 네. 랭귀지 네. 애플리케이션 다 다르지만 아하. 막 인수분해 해보면 특정 텐서, 특정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그게 공통 분모를 잘 하드와이어 해놓고 공통 분모가 아닌 걸 소프트웨어로 던지는 네. 그게 MPU 설계의 진수고 우리 MPU가 쟤네들 MPU보다 좋다 이런 거면 뭐 중국에서 나온 애들은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만 돌아갑니다. 랭귀지 모델은 안 돌아가고 뭐 클라우드에 쓸 수가 없죠. 클라우드에서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MPU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돌릴지 컴퓨터 비전 모델을 돌릴지 ETF 아하. 마켓 메이킹 할지 nobody knows. 그래서 좋은 MPU는 고객이 누구든 효율적으로 GPU 대비 안정적으로 아하. 3배에서 10배 정도 에피션시를 끌어내주는 네. 딱 매치업이 되면 10배 매치업이 안 돼도 2배 3배가 넉넉히 나와줄 수 있는 그게 아하. MPU 설계의 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만 또 특화된 것보다 좀 더 플렉서빌을 갖추는 그 원 센트가 정말 좋은 MPU냐 나쁜 MPU냐 그 10빌리언짜리 MPU 컴퍼니냐 그냥 동네 MPU냐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동네 MPU. 예. 되게 우리 대표님은 영어와 이게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러나 정말 보케블러리 9000을 넘지 않는 맞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제 하는 말을 그쯤 신기해. 대충 알아들어. 얘가 어휘 수준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눈만 보면 아시나 봐. 네. 아, 아닙니다. 아. 텐서 말고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내용. 텐서 정도만 좀 노바디 노우. 아, 재밌네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럼 리벨리온이 이런 걸 잘 만든다고 우리도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파시는 건 어디다 파십니까? 그럼 그런 반도체 칩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예. 뭐 무슨 어디 삼성전자든 뭐 대만의 KSMC든 중내에서 생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팝니까? 그럼 예. AI 업체들한테 팝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뭐 당장에 그런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자산 운영사가 됐든 함께 네.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던 그런 한국의 헤지 펀드가 됐든 네. 근데 이거는 질문을 바꿔서 한 2년 후, 4년 후 AI 칩을 쓰지 않을 때가 어딨냐라는 질문이랑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AI 알고리즘이 아닌 전형적인 그 퀀트만 하더라도 퀀트 알고리즘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 사람 얼굴 뜯어내는 것도 이거 굳이 딥러닝 안 써도 됩니다. 왜 사람 얼굴 다 뻔하거든요. 회색. 다들 살색이고 눈, 코, 입 위치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심지어 컴퓨테이션이 거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사람 얼굴을 뜯어내는 거죠. 근데 다 요즘 딥러닝을 쓴단 말이죠.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컴퓨테이션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을 딥러닝 하나씩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면 이게 제가 하는 애널리스트 중학교 1학년짜리 영어입니다. 그냥 going to be the largest semiconductor market ever in human history. 제가 ever 때문에 영어를 썼는데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CPU, GPU랑 다르게 인류 역사상 진 최고의 마켓이다. The largest market ever in human history. 그러니까 세미컨 마켓에서 진짜 제대로 된 애가 뜬 거죠. GPU도 이미 근데 왜냐하면 막 비대가 나중에 화장실 가서 비대가 물줄기를 딥러닝을 쓰면 MPU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 목소리도 이제 저희 PD님이 막 조절해 주시고 하는데 이게 딥러닝으로 할 수 있으면 MPU가 들어가야죠. Why energy efficiency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이 결국 올 겁니다. 이 아무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 의심은 근데 언제 올 건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모든 데 쓸 수 있다. 이게 Y는 안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 자율주행이 이네이블이 되면 가격의 문제지 자율주행을 할 거죠. 그러니까 MPU도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성은 맞다. 어느 순간 MPU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 GPU의 CUDA 같은 에코시스템의 어떤 오래 걸리겠지만 자율주행만큼 오래 걸리겠지만 그 정도가 오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더 싸고 더 성능이 좋은데 왜 안 써야 되느냐 문제가 막 그게 이제 언제가 될 거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베팅하는 문제가 있지만 방향성은 맞다.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갑자기 운전은 손맛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뭐 타율주행으로 팍 바뀌진 않으니까 MPU로 가는 흐름 자체는 맞는데 그게 언제 이네이블이 될 거고 과연 한국이냐 대만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면 누가 될 거냐 이런 데 투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또 재밌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뭡니까? 가격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기술적인 장벽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뭐 인공 그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기술에 팔로우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게 지금 제일 사실 여기에 대한 근사한 대답은 많은데 진실을 말씀드리면 당장은 그 파운드리 쇼티지입니다.
인공지능 파운더리라고 해서 무슨 TSMC 생산이 안 된다고요 지금? 예, 그 아마 좀 아실 것 같아요. 3프로 TV 오래 하시는 예. 진짜 힘듭니다. 막 토합니다. 나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좋은 기술이 있고 레디가 돼 있고 마켓도 있는데 이미 네. 설계 도면도 있는데 칩 찍기가 너무 힘듭니다. 칩을 안 찍어줘요? 왜냐하면 이미 자이언트들도 엔비디아 같은 애들도 줄 서 있습니다. 진짜로 그 모바일 아. 업체들 말고 퀄컴, 애플 이런 애들이나 티어 1이지 네. 우리가 아는 그런 회사들도 볼륨이 안 나오면 요즘 저 파운드리 전성 시대죠. TSMC, 삼성, 양강이 있는 네. 그 파운드리 쇼티지가 제일 크고 그래서 우리가 성능이 당장 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칩이 없는데 네. 국내 GPU도 C가 다 말랐고 이때가 예. 기회거든요. 예. GPU 살려도 살 수가 없으면 NPU 슬쩍 끼워놓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좀 불편하지만 어차피 GPU 없는 마당에 우리가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GPU도 없지만 NPU도 없습니다. 설계 도면만 있고 그러니까 당장은 이 파운드리 쇼티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국가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파운더리 쇼티지가 있어서 저희 오퍼레이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파운더리랑 TSMC 같은 데랑 이제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제 브랜드를 파는 게 있을 거고 네. 나중에는 마켓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켓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AI 진짜 잘합니다. 쿠팡이 네. 쿠팡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한 거거든요. 상장을 미국에서 했지. 네. 한국도 카카오, 네이버, KT, 뭐 NC 뭐 사실 딥러닝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네. 이 비즈니스가 꽤 큽니다. 그 인프런스 트래픽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예. 그걸 조금씩 바꿔나갈 수가 있으면 국가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고 아하. 저희 같은 팀들도 걸리고 있고 심지어 세마이컨 에코시스템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이게 놀랍도록 네. 좋습니다. 미국은 이제 저무는 해거든요. 그리고 타이완이 넘버원입니다. 이제 대만이 넘버원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넘버 2, 3 정도로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는데 심지어 좀 도면도 있는데 설계 도면도 있는데 안 찍어주는 거 그 마켓이랑 이미 다 있다. NPU가 그 모바일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진 찍을 때 막 배경 날리고 이러는 거는 네. 엑시노스나 애플 칩에 있는 NPU가 이미 워킹하고 있습니다. IP로서 이제 스탠드얼론 칩으로 언제 나올 거냐인데 NPU의 마켓 프룹은 뭐 이미 다 돼 있는 상태고 자율주행으로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자기네들 칩 만들고 구글 웨이모 자기네들 칩 만들고 있고 애플에서 예. 사진 찍을 때 배경 날려본 적은 있어요. 예. 그 날리는데 NPU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픽셀 단위로 세그멘티를 사람을 잡습니다. 예. 이게 네. 보면 사람만 파란색으로 딱 그러니까 칠하고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이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여기까지는 사람이야 예. 여기까지는 배경이야를 예. AI가 인식한다. 그걸 픽셀 레벨로 합니다. 픽셀 레벨로 이거 네. 얼굴은 듬지막하게 예. 잡는 거는 되게 쉬운 예. 그 CPU로도 돌아가거든요. 근데 픽셀 레벨로 잡아야 그 초만 다 날리죠. 예, 그래야 픽셀 레벨로 날릴 수가 있으니까 원래 광학을 이용해서 날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미믹한 겁니다. 사람만 딱 세그먼트 찍혀서 뒤를 다 날려버리는 이거 하는데도 삼성이든 애플이든 다 그 안에 그 AP라고 하는 안에 들어간 NPU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계속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NPU를 이용해서 날리고 그래서 GPU를 이용해서 날려도 되는데 그 전력량 소모도 크고 이래서 NPU를 거기에도 이용해서 NPU가 들어가 있다. 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이미 우리 시대 성큼 모바일 쪽에는 와 있었어요. 이미 이제 서버라든지 이제 또 심지어 CCTV에도 요즘 많이 들어가 있고 이미 우리 CCTV에는 예. 뭘로 써요? 그럼 CCTV도 사람 얼굴 이제 감시하는 거죠.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CCTV에 앉아가지고 누구 지나갔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지통실에 전화하고 누구 수상한 사람 있습니다. CCTV가 딱 수상한 네. 사람을 픽업하는 거죠. 지통실을 예. 아시네. 아 예. 근데 제가 그런 걸 했었거든요. 야, 너무 좋더라고요. 군대는 한국이죠. 이제 그런 거를 사람이 할 필요가 없고 수상한 사람이면 레드 얼라 뛰어서 위로 리포트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 뻔하거든요. 생긴 거 뻔하고 군복 안 입은 사람 뻔하고 네. 그래서 뭐 북한군 트레이닝 시킬 수 있고 남한군 트레이닝 시켜서 남한군 패스 북한군 스탑 뭐 이런 식으로 뭐 any case 예. 그럼 찍혀져 나오는 사진의 픽셀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내는 이런 손으로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색깔을 입혀버립니다. 사람은 파란색, 네. 배경은 빨간색. 네. 배경 날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네. 뭐가 배경인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가 배경인지, 이 depth estimation 해야 되나, 사람 모양을 대강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이렇게 픽셀 레벨로 다 어떤 윈도우라고 하는데, 커널 레벨로 트레이닝을 다 시켜서 굉장한 일입니다. 봤는데, 예. AI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대체로 사람이더라. 예. 그걸 알아차리는 거군요. 플러스 기계적으로. 예, depth estimation까지 해서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내는 거는 굉장한 일이죠. 네. 제일 처음에 챌린지는 이거였죠. 사진을 봤는데 이게 네. 개냐 고양이냐. 네. 사람은 쉽게 아는데 이거 컴퓨터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까지 해놨더니 이제 픽셀 와이즈 딱 바운더리를 그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아, 그런 게 다 예. 이미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가 들어가서 하는 거다. 그럼 제조가 원활해지면 예. TSMC 알아서 TSMC를
저 박 사장님한테 다 줄 테니까 예. 만들어 봐. 그러면 뭐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 세상이? 아, 기왕님은 삼성전자로 하시오.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 두 번째 지금 삼성에서 찍어 주시면. 이건 정무적 감각이 예. 있어. 예. 그래서 지통실도 알고. 네. 삼성에서 이제 찍어 주면 네. 이제 마켓이 열리죠. 이제 저 네. 세일즈를 하는 거고 두 군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MPU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마켓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 네. 가장 먼저 뚫릴 마켓은 퍼포먼스 크리티컬한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켓이요? 퍼포먼스 크리티컬하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제가 AI를 던져도 얘가 0.1초 이탑 대답을 하나 0.2초 이탑 대답을 하나 큰 차이를 뭐 유저 입장에서 네. 이런 거는 특별히 뭐 아직까지는 오케이 서버 단에서 엣지도 괜찮은데 GPU 네. 같은 거 괜찮은데 하이퍼컬 네. 트레이딩 같은 혹은 에쿼리 트레이딩에서는 싱글 아. 밀리세컨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마켓은 그렇죠. 왜 이게 필요하냐 소프트웨어 불편하거든요 아직은 소프트웨어 불편한 걸 참아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불편함을 참았을 때 레버뉴 차이가 크면 why not 예, 트레이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일까요? 아까 대표적인 게 저는 에쿼티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켓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더를 내야 되는데 예. 오더를 빨리 내는 게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하여튼 인공지능으로 바뀌면 돈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의 디시전이 빨랐을 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랐을 때 돈이 되는 아주 시장.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빨리 결정 그렇죠. 예. 그 계산을 할 수 있고 주식 거래 1번 주식 거래 1번 예. 주식 거래 에쿼리 트레이딩이 네. 있고 뭐 혹시 주에 뭐 여러 가지 파생이든 뭐 다 퓨처 옵션스 다 네. 가능하고 이거 자율주행도 요즘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야 속도를 더 낼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빨리 밟으면 빨리 밟을수록 훨씬 빨리 쓸 수 있으니까 아, 예. 반응 속도 특히 또 예 세이프티가 중요해서 또 화면 하나에 사람이 100명이 확 돼버리면 그 투입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캐치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GPU를 쓰면. 근데 그런 이 자 운전하다 100명이 동시에 나올 확률은 잘 없지만 분명히 그런 엣지 케이스도 네. 고려를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네. 케이스에서 MPU가 의미가 있을 테고 아하. 왜냐하면 그 엣지 케이스 커버가 되니까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을 테고. 아,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으니까. 예. 아.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안전하다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되게 예. 아름다운 문장이다. 그렇죠. 안전한 마진까지를 확보가 되면 이제 자율주행도 사람이 한 원래 막 슈퍼카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그렇지.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지. 안 타봤습니다만.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갖춰져 있으면 말을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프로처럼 정무적 감각이 없으면 옆에서 항상 불안해. 네, 계속하세요. 네. 이게 그 저희가 레이턴시 크리티컬 마켓이라고 말하는 퍼포먼스 크리티컬 마켓이 있고 이거는 네. 소프트웨어 불편함에 불구하고도 써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그 스케일러블한 마켓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반복되는 이야기긴 한데 중에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큰 돈 들여서 요즘 뭐 GPT-3 같은 거는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굉장히 네. 초거대 모델입니다. 네. 그런 거 트레이닝 하는데 막 3개월씩 걸립니다. AI 랭귀지 모델. 미국에서 그 뭐 저기 뭐 일론 머스크가 됐든 구글 벌트가 됐든 네. 만들어 놓으면 이제 네. 한국말로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네. 그거를 한 3개월씩 걸리는 걸 1개월로 줄이고 싶은. 왜 3개월 해서 또 맨날 3개월씩 하면 안 돼. 3개월 동안 전기를 그대로 다 끌어모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계속 디스패치도 늦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있고. 근데 기껏 만들어 놨더니 그걸 서비스 하는데도 전기세가 뭐 한 달에 몇백억씩 들어간다. 예. 그리고 GPU도 어마무시 비싸거든요. 예. 보입 비용도 비싼데 운영 비용도 비싸.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이 된 거를 오케이. 코스트 리덕션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코스트가 리덕션이 안 되면 맞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모델 3가 나오니까 테슬라가 있는 겁니다. 볼륨 비즈니스가 돼야 되고 코스트 리덕션이 더 이코노믹스 더 넘버 원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GPU가 아니고 MPU다. 아하. 그래서 이제 코스트 리덕션이 돼서 이제 굉장히 그 퍼포먼스 크리티컬 마켓에서만 쓰던 게 인공위성 같은 데만 쓰던 게 보통 사람들도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볼륨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거다. 예.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은? 지금은 AI 반도체가 예. 아, 예를 들면 GPU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예, 이게 비싸지 않다는 이유가 같은 그 노멀라이즈를 뭘로 해야 돼? 같은 탑스라고 하는데 같은 네. 컴퓨터 캐파 대비 비싸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소프트웨어 스택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열약하죠. 그 쿠다 기반에 왜 네. 기존에 이제 그 AI를 개발하던 사람들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붙여서 하는 사람도 GPU 익숙해져 있는데 즉 MPU 익숙하기까지는 아, 좀 약간 말씀하셨던 대로 예. 불편하고 다른 거하고 예. 이게 호환이 좀 잘 안 그렇죠. 돼요. 그거 전용으로만 예.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예.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옛날 레거시 아. 코드들 저 은퇴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 그대로 포팅이 되지도 않고 다 다시 짜야 되고 시간이 에코시스템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됐어요. 이제 시대가 성큼 왔습니다. MPU 시대가 성큼 와서 심지어 모바일에서 쓰이고 있고 CCTV에도 쓰이고 있고 이제 결국 에쿼리 트레이딩에도 쓰일 테고
그런 거죠. 이제 누가 그 헤게모니를 잡아내느냐인데 네. 한국이 굉장히 큰 정말로 의미 있는 캔디데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여기저기 다 꺼줄 수 있고 여기저기 다 꺼줄 수 있으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니까. 예. 삼성전자가 결정만 하면 되겠네요. 만들어줄게.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뭐 저희 회사면 좋겠는데 뭐 네. 여러 가지 MP 업체들이 있을 테고 예, 그런 글로벌리 업체들도 있고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예,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 저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MPU 회사들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건 완전 스타트업 씬이 다 먹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삼바노바, 그래프코어, 뭐 셀브라스 이런 팀들이 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네. 지금 세컨더리 마켓 기준으로 around 10 billion companies like 10조 원 이상의 컴퍼니들입니다. 뭐 스타트업인데도 예, 다 스타트업인데도 스타트업의 탈을 쓴 초거대 컴퍼니죠. 아. 삼바노바, 그래프코, 셀브라스, 그로그 이런 팀들 보면 이번에 셀브라스는 around 5 billion의 펀드레이징이 끝났고 네. 끝나자마자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거의 한 1.5배 정도로 거래가 또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컴퍼니들이 있고 이제 한국이랑 대만에서도 이제 저희 같이 시작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좀 이제 광을 조금만 팔아보자면 저희 원래 처음에 시드 투자자가 네. 미국 분이셨거든요. 예, 예. 이제 슬슬 시간 보면서 광발신을 찾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 판다고 얘기하니까 예. 너무 갑자기 친근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가에서 그러니까. 광을 좀 팔 이제 기회를 쭉쭉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왜 미국에서 창업을 하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 11년을 있었고 MIT에서 5년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들도 다 미국에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이제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투자해 주시겠다고 한 분도 미국 분이,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셨는데 네, 보석상이셨는데 네. 그래서 미국에서 출자하려다가 왜 한국에 왔는고 하니 미국이 여전히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조짜리 컴퍼니도 있고 이런데 네. 여기 있고 한국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떨어지는 해입니다. 왜요? 왜요? 이게 완전 중요한데 완전 중요한데 그 네. 영블러드들 젊은 사람들이 하드웨어 특히 세마이컨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개발자들이 없다. 예, 개발자 전부 소프트웨어 컴퍼니로 가려고 하고 아. 제가 조교를 했습니다. 즉 MIT는 스탠퍼드랑 다르게 전자 전산과를 같이 뽑습니다. 한 언더그랫. 예. 예. 그러니까 ECS라 그래서 그 스탠퍼드는 E랑 CS를 따로 뽑는데 네. 이 MIT는 같이 뽑아 제가 조교를 했죠. 예. 네 번째 학기 때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걸 이제 구별을 합니다. 듣는 과목을 통해서. 네. E는 뭐예요? W가 이제 전자과, 네. CS가 컴퓨터 사이언스, 예. 아, 아. 분리를 하는데 특히 W에서 세미컨 섹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세마이컨 보면 130명이었거든요. 세마이컨 하는 사람들 less than 10 students. 아, 이미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MIT가 좋은 학교들은 130명 중에 10명도 채 세마이컨으로 안 갑니다. 한국은 다 세마이컨하고 앉아있는데. 반도체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가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이 CS가 너무 워낙 많아요. 워낙. 미국은 아. 예. 특히 아. 공부할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같이 창업을 하더라도 난 그냥 구글 갈래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자 구함. 그래서 바이든이 이 웨이퍼 흔들어봤자 내리막길입니다. 제가 왜 알았냐면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디자인 하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운드를 가기 전까지. 거기에 메일 왔다 갔다 하고 한국 메일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짓말 아니 진짜 10배 빠른데 10배. 한국 막 카톡 바로 오거든요. 네. 미국은 사람들 뭐 휴가 갔네 뭐 했네 인더스트리 자체가 다이내믹스가 없습니다. 일단 젊은 사람들이 가려하지도 않고. 아.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잘합니다. 잘하지만 이거 떨어지고 있고 아하. 타이완, 대만.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월스트리트에 네. 있을 때 그때 누비아라는 회사가 네. 그 이제 마지막 띵으로 한 1.5 빌리언의 그 퀄컴에 acquired 됐습니다. 회사가 인수됐다. 퀄컴에. 예, 예. 예. 인수됐는데 한 그게 한 2년도 채 안 된 컴퍼니인데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What's the next big thing in this domain? 그 다음은 뭐냐 도대체 누비아 다음에 뭐냐 했을 때 그때 그 세미컨 섹터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It's going to be Taiwan or South Korea. The next big thing in semiconductor industry. 타이완 아니면 한국에서 이게 터질 거다. 왜? 앞으로? 떨어지니까. 아.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동력을 유지할 수 이건 이거 진짜 아, 이제 투자하시는 아하.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아하. 기회가 왔습니다. 세마이컨에서 한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미국에서 영블러드들 그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네. 세마이컨 섹터에 안 갑니다. 공부 기간도 길고 상대 심지어 제가 구글 보잖아요. 릴로케이션 네. 패키지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이랑 하드웨어 하는 사람 릴로케이션 패키지가 다릅니다. 엄청 기분 나쁘죠. MIT에서 공부했는데 나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그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전히 근데 한국이랑 대만 하드웨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말 큰 예. 형님들 두 명 버티고 있고 릴로케이션 예. 패키지 뭔지 알아요?
리로케이션 패키지 알려주십시오. 예, 네. 그 막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네. 하고 네. 이제 서부로 이사를 가는데 예. 그 비용을 다 대줍니다. 무슨 어. 이제 처음에 하면 무슨 뭐 아, CS 하고 왔으면 다 네. 해주는데 네. 네. 예, 어, CS 하고 1등급을 태워주는데 네. W 하고 하면 비즈니스 타고 와라. 어. 예, 조금 뭐 3개월 동안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뭐 진짜 기분 나쁘게 합니다. 어. 애플은 안 그런데 그래서 애플 좋아하죠. 그냥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했다 그러는데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은 그런 거에 차별을 둬가지고 제때 좀 제가 살짝 그래. 빈정상했던 반도체 엔지니어링을 엔지니어를 다 딱 얻다 써. 어. 사실 3프로 예. TV 이 회사만 하더라도 CS 한 사람 필요해요. 아, 그렇죠. 예, 반도체 그 엔지니어를 갖다 얻다 써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 다들 어. 아, 창업하기도 되겠다. 편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창업하기도 편하고 공부 기간도 짧고. 아하. 그런데 세마이컴 마켓이 진짜 AI 반도체 쪽에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AI를 하는데 롱텀에서 미국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섹터입니다. 보통 제가 AI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하면 스타트업인데 AI 네. 소프트웨어를 뭐 한다고 하면 방장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혹시 구글이 그 마켓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혹시 네. 페이스북이 그 마켓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어. 좀 되게 좀 힘들죠. 막 이래저래 이게 니시 마켓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앞서 있고요. 이래 가야 되는데 세마이컴 마켓은 AI 비즈니스에서는 네. 유일하게 저희가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데가 있다. 여전히 격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스타트업이 다 그걸 장악하고 이미 있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펀드웨이징이나 맨파워가 어떤 레거시 컴퍼니 뭐 제가 무슨 뭐 스탠퍼드의 PhD들 받고 네. 아, 막 저희 커리어 꼴이 아 저는 인텔 갈래 저는 퀄컴 갈래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다들 저희 못 들어본 페이스 어떤 쿨한 그 스타트업에 가려고 하지 업사이드가 뚫려 있으니까. 그 네. 근데 인텔도 제가 무슨 기사를 보니까 인텔도 무슨 회사 이름 뭐죠? 하나 하바나랩스 하바나랩스 예. 그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가 그러면 AI 반도체 그렇죠. 직접 만들겠다. 그렇죠. 미국도 큰 회사들이 그렇게 뛰어들 수 있잖아요. 계속 예. 근데 하바나랩스만 하더라도 그 인디펜던트리 오퍼레이팅 합니다. 이게 인텔 안에서 되진 않아요. 심지어 인텔의 FPGA 업체가 있고 알테라라고 네. 같이 마켓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이사회에 몇 명이 들어와 있지만 네. 거의 인디펜던트 컴퍼니로 가고 있고 하바나 저희가 이제 기사가 났던 것도 인텔의 하바나 랩스랑 비교를 해서 나간 건데 네. 근데 보통은 이전에 비즈니스가 less than 1 billion 한 유니콘 정도 되는 데서 인텔이나 퀄컴에 acquire 되는 게 메인 비즈니스였다면 네. 이제는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프코든 삼바노바든 이제 큰 애들이 치고 나가니까 이제 또 다른 정말로 옛날에는 M&A가 한국이랑 다르게 스트래티지로 되지 않습니다. AI 비즈니스는 다 fear로 됩니다. 뭐 쟤네들이 커서 우리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스트래티지로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이제 치고 나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예, 산다. 예, 그렇죠. 못 먹어서 고 창업 그게 아마 최초가 그래프코였을 겁니다. 와 저도 놀랐죠. 야 밸류에이션 저래 커지면 M&A도 안 되고 뭐야 쟤네들 못 먹어도 고 딱 짚고 나가는 거고 여전히 리테일티하죠. 왜냐하면 저쪽은 끝에 빵 GPU가 있거든요. 결국 엔비디아랑 싸워야 되는 게임입니다. 저희 리밸런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그래서 NPU 업체들이 뭐 여기저기 하면서 경쟁사로 보지만 사실은 NPU 팀들은 경쟁이라고 보긴 힘들고 아직까지 협력업체 왜냐면 끝에 빵이 있으니까 결국 이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GPU 그 GPU가 이 동탁 연합뿐인 거죠. 동탁이란 끝에 빵이 있고 동탁이 사라져야 이제 조조 원소 이렇게 다 분할이 되듯이 네. 아직까지는 끝에 빵이 있어서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상태고 아하.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도 같이 꾸리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TVM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로 같이 꾸리고 있고 예. 이런 끝에 빵 아저씨가 계셔주시니까 저희끼리는 잘 지내고 이제 끝에 빵이 슬슬 근데 사실 GPU도 이제 더 이상 GPU가 아닙니다. GPGPU라 그래서 GPU도 텐서 코어라는 AI 칩을 또 넣고 있습니다. GPU로 그대로 사라질 수는 없고요. 레거시도 예. GPU도 요즘 그런 NPU 회사도 M&A들 하고 있고 야. 그 굉장히 AI 세미컨 섹터 진짜 재밌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난세로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의 헤게모니 잡을 확률이 있다. 아하.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야 될 때 타이완이 잘 돼 있죠. 타이완이 전체 에코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예. PCB 넘버원도 타이완에 있고 미디어텍이랑 팹니스랑 TSMC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두 네. 회사가 크면 그 다른 회사들 팹니스랑 어떤 디자인 하수도 같이 크거든요. 결국 에코시스템 싸움인데 한국도 아직 타이완만 못하지만 이제 빌딩되고 있습니다. 왜 뭐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어떤 올드 컴퍼니 약간 자영업 중심의 그런 약간 강소기업 중심이 아니고 뭐 좋은 회사들 뭐 어디 한 군데 말했다고 또 다른 데 말하면 섭섭해할까 봐 지금 말을 예. 못하고 있는데 네. 훌륭한 디자인 하우스들 패키징 그래, 하우스들 그렇게 될 것 같아. 예, 어제 들어보니까 암코 같은 것도 한국계 회사라더라고요. 예. 패키징 쪽 잘해주시고 예. 이미 그 이미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 네. 예, 정말 기회가 왔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공부에서 삼성전자에 입사해봐야 네. 스톡옵션 받으면 네. 뭐 7만 원에 사서 뭐 9만 원에 팔 수 있어. 되겠어 이게? 와. 그러니 스타트업 가야죠. 그래서 많이들 좋은 분들 와주시고 투자 많이 받으셨죠?
예, 운이 좋았습니다. 예. 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투자자분들이 네. 잘 믿어 주셔 가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 아, 너무 재밌네. 앞으로는 두 번 더 모셔서 다음 시간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네. 리벨리온이 그래서 어떤 칩 제품을 어떻게 막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네. 반도체 학원 강사신지 아니면 뭘 그 설계를 하신 분인지 다 만들었는지 네, 네. 뭐 그 회사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앞에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거 듣다가 어. 그러니 다음 회사 얘기는 거의 못 들었어. 다음 시간에는 회사 얘기를 듣고 네. 아우 예. 어 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야 뭐 그럼 그때도 질문해드릴게요. 네, 지금 네. 마켓캡 어떻게 보는지 네. 뭐 다음 투자는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시간 한 번을 더 모셔서 네. 어,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엔비디아 혹은 테슬라 혹은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 인더스트리 이야기 어, 예, 어떻게 요즘 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리벨리언 예. 이야기는 조금 빼더라도 네. 어, 아, 앞쪽에 아, 들어가는 예. 이야기들을 예. 어, 한 시간에는 못 들을 것 같고 네.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면 요즘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돌려 보내드려야죠. 아. 돌려 보내드려서 이제 리벨리온에 좀 하시다고 하다가 네. 가을쯤 돼서 그동안 네. 또 업데이트되어 있는 반도체 업계 이야기들 네, 네. 이거 좀 해주시면 너무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아, 리벨리온 투자는 저희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아, 네. 3프로TV의 반도체 콘텐츠를 네. 어, 채워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장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희 회사 반만 설명드렸고 사실 AI 반도체는 그러네요. 동시에 컴파일러까지 같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한 1, 2년 지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퍼니. 아니 그 오늘 예. 우리 대표님의 예. 그 딱 절반 예. 대화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지금 한 예. 시간 만에 예. 어, 뭔가 그리고 왠지 알아듣는 것 같아 다. 심지어 영어 공부한 느낌이야. 반도체 얘기 못 들었더라도 네 뭔가 알아듣는 느낌이고 기분이 좋아요. 그냥 왠지. 들으면 어. 세미컨덕터. 네.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시간이 네. 돼서 리벨리언 박성현 대표님 여기서 보내 드리고요. 예. 다음 주까지는 꼭 투자 안 받으셔도 되죠? 아, 회사 아, 돈 좀 예. 있죠? 투자는 괜찮습니다. 아. 예. 격려와 이런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내 드리고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지면서 박 대표님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모실게요. 그럼 나와 주세요. 아, 저야 네. 감사하지.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